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근데 재즈를 좀 듣는 분들한테는 다른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니고 예. 꼽히는 몇 명이 있죠. 네. 예, 예.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I Fall in Love Too Easily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후배들인 챗 베이커 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또 연주곡으로 그 리코니츠와 그가 그때 구성한 브래드 멜다우랑 같이 했던 그 쿼텟의 연주 요 세 I Fall in Love Too Easily를 갖고 얘기를 해보죠. 재즈 뮤지션들이라면 거의 다 한 번씩 했을 발매했을 곡이에요. 마일즈 데이비스 것도 있고 그렇죠. 키스 자렛 트리오도 있고 빌 에반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재즈의 스탠다드 곡 중 하나예요. 저는 이 곡을 챗 베이커 버전으로 제일 먼저 들었어요. 20대 초반에 처음 듣고 와 이렇게 되게 중성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한 10년 전쯤 그 곡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와 이게 영화 속에 있던 음악이구나. 그 영화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진 켈리가 출연했던 앵커스 어웨이라는 1945년 영화. 그때 영화 속에서 그래서 그 영화를 찾아서 한 10년 전쯤에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해군 수병 두 명이 헐리우드 쪽으로 휴가를 나와서 4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어떤 그 가수가 되고자 하는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를 금사빠인 영화 속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좋아하게 되고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I Fall in Love Too Easily인데 그 클립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처음에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되게 착하고 순수한 젊은이가 사랑에 빠진 느낌인데 왠지 자신감이 없고 그런 정서가 되게 좋고 그거를 더 자신감 없고 더 우울하고 어쩌면 약간 찌질한 느낌으로 부른 게 챗 베이커의 버전인 것 같고 그리고 리코니치가 2009년도에 그 리메이크한 그 연주 버전에서는 그 리코니츠와 함께한 사람들이 80대 리코니츠와 70대 베이스, 70대 드럼, 그리고 30대 후반의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가 한 버전은 또 완전 세련되게 편곡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 곡의 매력이 이렇게 한 세 곡 위주로 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 에반스, 마일스 데이비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이 노래를 그 수많은 사람 재즈맨들이 연주하게 된 이유는 앵커 웨이라는 영화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세 번째 영화예요. 첫 번째 최전성기 때 찍은 영화예요. 이게. 그렇죠. 이걸로 스타덤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싱잉 스타에서 무비 스타로 딱 발돋움한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고 하니까. 그 시절에는 싱잉 스타 무비 스타 그러니까 가수 인기 가수와 인기 배우를 비교해 놓으면 인기 배우가 여기고 인기 가수는 이 위치예요. 근데 프랭크 시나트라가 싱잉 스타의 위치를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그렇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중 문화의 이 구도를 바꾼 게 프랭크 시나트라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바로 앵커 어웨이죠. 네. 이 영화에서 사실은 영화 정말 대박을 쳤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 영화에서 불렀던 I Fall in Love Easily, Too Easily 이게 아니,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돌 스타라는 얘기하잖아요. 아이돌. 아이돌이란 표현을 프랭크 시나트라한테 처음 붙였대요. 그 정도로 대단히 미국을 갖다 뒤집어 놨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곡이니까 다 알고 너나 너 할 거 없이 연주를 했겠죠. 가사도 재밌어요. 아주 굉장히 심플해요. 완전 심플하죠. 쉽게 빠져. 너무 나는, 빠르게 빠져. 나는 너무 빠르게 빠져. 그리고 한번 빠지면 난 돌아버려. 야, 너무 끔찍하게 어려운 사랑을 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내용이죠. 나는 예. 나는 근데 내 사랑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한번 그 인생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가사. 그 시대를 가사인데. 초월한 어떤 그 사랑에 빠지지만 뭔가 잘 안 되고 자신이 없는 어떤 그 남자의 심성을
지금 현대의 젊은이도 그런 젊은이가 있을 거고,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게 찌질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게 착해서 자신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그게 챗 베이커 목소리에도 담겨져 있고, I Fall in Love Too Easily라는 그 원곡, 그 영화 속에 프랭크 시나트라도 되게 착한 젊은이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렇죠. 그런 정서가 이 스탠다드가 되는데 가장 큰, 그리고 그 정말 제목이 공감이 가잖아요. 그냥 한눈에 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느낌들. 프랭크 시나트라가 말년에 자기 음악을 규정한 인터뷰가 있어요. 자기는 살롱 가수라는 거예요. 살롱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살롱 음악을 한다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큰 데도 아니고 작은 데도 아니고 적당한 크기의 무대가 있는 카페, 고급은 아니고 그런데 어울리는 노래를 한다. 그런 장소의 특징을 갖다가 정의하는 게 뭐냐면,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여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 구석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는 남자들을 위한 음악. 말 되네요. 뭐 그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우리 보면 우리 마이웨이를 기억하잖아요. 대부분 그전 음악은 사실 우리랑 좀 맞지가 않아요. 너무 미국적인 음악이니까. 근데 마이웨이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음악이죠. 프랭크 시나트라를 말년에 아주 그냥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그 곡만 알고 있는데 미국인들한테는 그 프랭크 시나트라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게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요 얘기는 넷플릭스에 프랭크 시나트라 다큐멘터리가 올라와 있어요. 두 편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 시리즈예요. 원, 투로 올라와 있는데 그 오프닝이 브루스 스프링스틴 목소리가 나와요. 어려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을 들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 남자의 슬픔을 노래하는, 남자의 슬픔에,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왠지 그런 거. 그 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그 목소리에 깔려 있는 그 애족 슬픔이 커서도 떠나지를 않는다.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는 알다시피 미국을 상징하는 락커 아닙니까? 근데 어려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에 푹 빠져서 커왔대요. 진정한 멀티네요, 이분은. 영향을 끼친 거나 자신이 그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배우로서 이렇게 활동한 게 진정한 멀티죠. 예. 재밌는 그 프랭크 시나트라고 재밌는 얘기 해줄게. 여러분 그 프랭크 시나트라 한번 보세요. 아, 저도 프랭크 시나트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노래를 이런 식으로 불러서 해낼 수 있다. 이거 인기 최고에 올랐어요. 영화 찍기 한 3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미 싱잉 스타로는 이제 딱 싱잉 스타 소리를 갖다 딱 듣는데, 그때 프랭크 시나트라가 한 게 뭐냐면 보컬 훈련을 해요. 선생을 초빙해가지고선 일주일에 7달러인가? 3번 강습받아. 그리고선, 그러니까 이미 최고가 됐어요. 됐는데 나는 정말 최고가 될 거라면서 그때 보컬을 다시 사살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 프랭크 시나트라 하면 그 뭐 저기 데브에 소개가 됐잖아요. 지상에서 영혼으로 네.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돈걸레온에 찾아가가지고서 영화 배우 하나 이렇게 따고 오잖아. 그게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다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죠. 영화 때문에 다들 그게 박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실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지 가수로서 그게 뭐 누가 힘쓴다고, 사실 한번 보자고요. 뭐 권력이 힘쓴다고 인기곡이 만들어져요? 히트 가수가 돼요? 그 될 수 없는 일이거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게 그 프랭크 시나트라 캐리어에 계속 이어갈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지. 대단한 가수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곡 얘기해야 될 게, 챗 베이커 버전의 I Fall in Love Too Easily는 그로부터 10년 후 혜성과 같이 나타난 웨스트 코스트의 그 제임스 딘을 닮았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누군가는 그렇게들 얘기했었대요. 챗 베이커가 그 제2의 프랭크 시나트라이기도 하고 제임스 딘이기도 하고 트럼펫으로는 빅스 바이더백이기도 한, 그걸 합쳐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커버 버전이 된 거고 이게 원곡처럼 돼 있죠. 그렇죠. 원곡처럼 네, 돼 있어요. 네. 재즈에서는. 처음 들을 때 이게 남자 목소리인가 여자 목소리인가 정말로 헷갈렸었어요. 근데 챗 베이커 당연히 남자인데 왠지 여자 같고 그리고 그 처음에 보컬로 시작해갖고 뒤에 자기 트럼펫 솔로까지 쫙 가는 그게 이 곡의 정서랑 정말 딱 맞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찾아보니까 챗 베이커가 1988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죽기 한 달 전에 그때 유럽을 공연하던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럽 공연 중에 죽었죠. 근데 암스테르담에서 돌아가셨는데 한 달 전에 독일 하노버에서 공연한 라이브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트럼펫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아주 슬퍼 죽어요 노래가. 그리고 뒤에 보컬이 나오는데 20대 때 불렀던 거랑 이걸 한번 또 비교해서 들으면 아, 한 아티스트의 그 인생이 아, 이렇게 저물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챗 베이커 버전도 두 버전이 있다는 거. 20대 때는 I Fall in Love to Easily는 가장 유명한 챗 베이커 싱즈 앨범에 있는 것도 있고 러스 프리만이랑 또 해서 다른 버전도 있어요. 그 노래는 사실 우리 정서에는 프랭크 시나트라 거보다는 챗 베이커께 감겨와요. 그렇죠. 그 목소리랑 가사랑 정말 너무 잘 어울려.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아티스트가 하는데 또 한 곡 더 얘기하고자 했던 그 리코니츠 버전은 리코니츠가 82세가 되는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82세가 되는 그 2009년에 그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 앳 버드랜드라는 앨범에 있어요. 근데 리코니츠가 누구랑 그 연주를 같이 했냐면은 피아노의 브래드 멜다우, 그 당시 39, 베이스의 찰리 헤이든, 그 당시 72세, 드럼은 폴 모티암, 그분이 그 당시 78세. 그러니까 80대, 70대 이런 선배랑 피아니스트 젊은 브래드 멜다우가 같이 연주를 하는데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세상 또 아름다워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피아노가 시작해서 한 1, 2분 연주가 가다가 리코니츠의 알토 색소폰이 올라타는데 아, 참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곡이 세월을 계속 지나면서 막 이렇게 연주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키스 자렛도 83년도에 더 스탠다드 앨범 제목이 더 스탠다드 볼륨 2에 이 곡이 실려 있는데 거기는 스튜디오니까 이렇게 되게 짧게 돼 있는데 94년도에 그 뉴욕의 블루노트 라이브 앳 블루노트 앨범에서는 다른 곡이랑 합쳐서 한 십몇 분의 긴 버전으로 해석이 되는데 메인 멜로디가 잘 안 들리는데도 아 이거 I Fall in Love to Easily야. 그러니까 이 재즈 뮤지션들이 한 곡을 갖고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 이 한 곡을 던져 놓고 나서 원곡 리메이크 버전들을 다 이렇게 해서 약간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좋은 곡이 어떻게 변화되고 연주되어지느냐 그게 재즈의 맛인 거니까 예.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근데 참 내가 요즘 이 김 감독이랑 이 진행하면서 야 축복받은 시절이다. 그러게요. 저희 때는요 주머니에 용돈이 있으면 영화, 음반 이게 두 개 해결 안 됐거든요. 특히 음반 하나 구하려면은 재즈 음반은요 백판이 없어요. 그때 이제 백판이라고 백판 해적으로 해적판 이렇게 불법으로 찍어내는 판이 있어갖고 아주 싸게 구할 수 있었는데 팝송은 재즈는 수요가 없으니까 백판이라는 게 재즈에는 없었어요. 그럼 이거 그렇죠. 원판으로 사야 되거든요. 어휴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재즈를 듣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노래 가사나 뮤지션 이름 듣고선 유튜브 치면 야 별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I Fall in Love Too Easily 이거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올라오나. 예. 그래서 저희도 링크를 좀 여러 곡을 달아보죠.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 챗 베이커 버전, 그리고 리코니츠 버전 이 세 곡 밑에 뭐 말씀하신 마일스 데이비스 키스 자렛 예, 키스 자렛. 근데 키스 자렛은 유튜브에 많이 없으니까 키스 자렛 도쿄 라이브 버전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연주가 아름답더라고요. 그것도 올려놓고 그래서 한번 한 곡을 쭉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다 10대, 20대 때 겪었었던 그런 사랑에 대한 추억이 절로 떠올려지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네, 그러시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